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과 음악으로 아이들과 노는 엄마, 열정 넘치는 꿈부자 원초롱입니다. 네, 현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초등교사고 음악치료사인데요. 서울에서 10년 동안 초등교사로 일을 했고요. 네. 지금은 6년째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기 전문 집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시면은 이번에 그 어린이집 대신 엄마품 놀이터라는 책을 쓰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3살 때 처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아이를 퇴소를 시키고 제가 집에서 데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육아를 하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육아하면서 특히 어린이집 문제로 고민하는 게 정말 많은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엄마들, 특히 초보 엄마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경험을 조금 실어놓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경험과 배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으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교육열이라고 할까요? 이걸 정말 생생하게 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은 우리 아이만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혹시? 사실 초등학생이랑 저희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은 차이가 사실 정말 많기도 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제 사회성 부분이었어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야, 애 사회성 생각해서라도 어린이집 보내.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네네. 지금 맨날 엄마랑만 있으면 어떡해. 네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고민이 되긴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어 하고 그럴 때 내가 아이의 이런 사회성 발달을 막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사실 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어린 시기에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것, 또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친구와 이렇게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아이가 저랑 애착을 형성하면서 그 외에 다른 관계도 더 잘 맺어가고 다른 활동들도 더 잘 해가는 걸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아이가 두 명이시잖아요. 두 명 다 안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이제 사회성 부분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결국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보냈다가 이제 아이가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더 데리고 있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 아이가 그때 뭐 가기 싫다고 막 이랬었나요? 처음 갈 때는.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옷을 입히면 막 자기가 벗고 도망가고 어린이집 방향이 이쪽이면 자기는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말로 잘 자기 표현을 하기 어려울 때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굳이 억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밀어넣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더 필요로 하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할 때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가 뭐 아이가 이제 그렇게 거부하는 시기가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처음 3살 갔을 때는 처음 그래도 한 달은 잘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처음 어린이집 아직 경험 안 해보셨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적응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또 놀아보기도 하고 같이 탐색도 하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즐겁게 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혼자 들어가서 이제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아이한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정도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 아이가 아직은 엄마가 필요하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 요구에 대응해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한 거다.
어디든지 아, 적응하려면 그런 아, 네네, 시간은 네네. 있을 수 있다. 네. 애가 울어도 그냥 그쵸. 보내야 된다. 그쵸, 그쵸. 누구든지 뭐 어른들도 네, 그쵸. 출근하기 싫지 않냐. 애도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싫은 건 네. 당연하다. 네. 그래도 그거는 그냥 밀어넣고 습관처럼 네.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네. 적응이다 라고 아.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적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는 것은 네네.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해도 네. 내 아이가 그게 맞지 않다고 표현한다면 내 아이에게 맞춰서 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 어린이집을 과감하게 퇴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네. 아, 그럼 그 보통의 아이들이 원래부터 가기 싫은가요? 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물론 있죠. 물론 네. 있어요. 정말 아이의 성향마다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그리고 특히 처음으로 네네.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아이들 네네. 엄마랑 처음 떨어져 보는 아이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면 네. 특히 3월에 이제 처음 이제 입소를 하는데 그냥 막 밖에서도 울음소리가 막 계속 들려요. 아이들이 계속 울고 엄마랑 떨어져서도 울고 들어가서 엄마 안 보이면 또 울고 막 적어도 한 달은 보통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오랫동안 막 한 학기 막 몇 네. 개월씩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 뭐 워낙 홈스쿨링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뭐 초중고를 안 보내는 분도 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걸 뭘 하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좀 방법을 찾으셨나요? 저는 그래서 아이에게 네. 꼭 필요한 게 뭘까 하고 네.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놀이, 책, 음악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좀 다 종합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24시간이 정말 풍성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놀이, 책, 음악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우선 그 보스턴 베이직스라고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든 아이들이 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도록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책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내용을 조금 따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냥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할까, 아이들은 뭘 좋아할까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히 놀이잖아요. 놀이는 정말 빼놓을 수 없고 아이들의 거의 밥과 같은 것이어서 놀이, 그 다음에 이제 책은 아마 많은 엄마들이 당연히 책 읽혀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좀 지식도 얻고 하기 위해서 책을 저도 읽혀주기 시작했고요. 하나 제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추가한 건 음악인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음악 치료 공부도 했고 음악 교육 전공을 해서 음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음악을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정말 해소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내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말이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 막 뭔가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또 그냥 다채롭고 풍요롭게 뭔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놀이랑 책에다가 음악을 추가해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보았어요. 혹시 그 이제 남편분이 이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육아 부분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남편분은 뭐 어린이집 안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반대 없으셨나요? 반대는 없었고 그런 부분은 있었겠네요. 반대까지는 아닌데 진짜 정말 많이 지지를 해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휴직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제생활 할 수 없고 이제 그 모든 역할을 남편이 홀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약간 부담이 된다. 자기는 어깨에 짐이 무겁다라는 표현 그 정도는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보내, 어린이집 보내 마라 막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거 어떨까 얘기를 똑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하는 선택,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많이 이렇게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가 이제 맞벌이 때문에 사실 보내는 것도 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여건에서 지금 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도 이제 1년 휴직을 다시 연장을 신청을 하면서 1년치 연봉으로 아이와 1년치 시간을 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육아휴직 또 해? 진짜 오래 쉰다. 좋겠다. 네. 너 왜 이렇게 오래 놀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육아휴직 쉬는 게 아니거든요. 쉬는 게 아니죠. 더 힘들거든요. 24시간 일하거든요. 근데 육아휴직을 또 하려고 이제 신청서를 내려가는데 마음이 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이걸 정말 또 해야 돼? 네. 아, 차라리 일하러 가는 게 더 쉬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정말 다시는 살 수 없는 이 시간을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버리면 이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정말 10살만 돼도 엄마 별로 안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돼서 막 놀아달라고 애한테 하기보다 애들이 지금 저를 원할 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그 육아가 진짜 힘든 게 그 박지선 선수도 육아잖아요. 축구보다 더 힘들다고. 사실 두께 힘들겠다고 진짜 힘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이제 놀이, 책, 음악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엄마풍 놀이터라고 이제 하신 거죠? 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네. 엄마풍 놀이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네, 엄마풍 놀이터는 엄마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또 세상을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엄마풍 놀이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엄마풍 놀이터라고 해서 꼭 엄마품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빠품 놀이터도 좋고 할머니품 놀이터도 좋아요. 그래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엄마품 놀이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엄마품 놀이터에서 이제 세 가지를 가르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또 엄마의 또 그 배경 뭐 지식이나 했던 일, 또 관심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음악인데 뭐 미술 좋아하는 엄마라면 미술로 아니면 뭐 연기나 연극 같은 거 좋아했던 엄마라면 그런 그런 거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품 놀이터를 해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게 집안에서 하다 보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집에서는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업무를 보려도 업무도 잘 안 되고 여러 주위가 산만해지잖아요. 좀 어떻게 좀 설정을 환경 설정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까요? 네, 저는 먼저 그 놀이 운동가이신 편혜문 선생님께서 아이들 잘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놀 틈, 놀터, 놀 동물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100번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첫 번째로는 놀 틈, 그러니까 놀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저는 아이들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시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면서 충분히 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을 이제 생각했고요. 근데 사실 뭐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 학교를 가더라도 시간이 꼭 뭐 10시간, 뭐 20시간 많은 시간을 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짧은 시간이어도 의미 있게 정말 깊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는 그 의미로 놀 틈을 만들어 주어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놀이가 되게 뭐 공부 뭐 시켜야 돼, 뭐 어떤 학원 보내야 돼, 뭐
오늘 학습지 하나 더 해야 돼. 네. 이런 것보다 오늘 애가 잘 놀았나? 충분히 놀 시간이 오늘 주어졌나?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놀 터는 사실 아까도 집안에서는 뭐 이렇게 어디서 놀까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놀이방을 많이 만들어줘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아이 놀이방 만들어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막상 정말 저의 소중한 공간을 아이를 위해서 내줬는데 거기서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어디서 노나 하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흉내내기 놀이를 통해서 이제 놀이를 배워가고 많이 놀이를 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주로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놀이처럼 해가면서 배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하면 싱크대 옆에서 같이 요리 재료 가지고 썰어보고 요리 같이 해보고 요리하는 놀이도 자기 그러니까 신용해보기도 하고 화장대에서 같이 화장하는 것처럼 놀이도 하고 뭐 화장품 가지고 뭐 기차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멋진 막 예쁘고 막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의 생활 공간 전체를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아이는 그냥 집 안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놀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 그래요? 되게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맨날 기본 한 2시간, 3시간씩은 밖에서 놀아요. 정말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색깔도 보고 이렇게 자연을 경험하면서 정말 잘 놀 수 있고요. 어디든지 놀이터가 되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놀이터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 꽃 보고 나무 보고 뭐 식당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보고 뭐 지나가는 뭐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같은 거 보고 이사차 오면 그거 보고 이런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놀이하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놀터를 만들어줄 수 있고 놀 동물을 만들어주는 거는 엄마가 같이 놀이 파트너 혹은 놀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놀이 모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이 애들 촉감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만지고 노는 거.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이런 김장 매트 같은 거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쌀을 엄청 퍼줬어요. 그래서 마음껏 놀아! 그러고 줬는데 한 5분 만지더니 다 했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도 뭐 처음에는 흥미가 있어서 막 만져보다가 어떻게 놀지 모르니까 그냥 막 자꾸 달라붙고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할래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만져보고 손에도 이렇게 뿌려주고 머리에도 뿌려주고 막 비벼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요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이도 해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더 이제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놀이 모델 혹은 놀이 파트너로 같이 놀아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재미를 붙이고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만들어가면 이제 쓱 빠져서 이제 지켜봐 주기만 해도 되고 그렇게 놀이 파트너가 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놀틈 말씀하셨을 때 시간의 그 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깊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깊이란 거는 뭐 교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노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 좀 치워놓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나 TV나 뭐 이런 것들을 방해받지 않고 딱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놀이에 집중해서 그것을 하는 것. 그런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뭐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진짜 애들 집중해서 이제 봐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 놀터에서는 그 이제 야외에서 이제 2시간, 3시간 이제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요즘에 사실 뭐 길 위험하기도 하고 한데 어디를 주로 데리고 가세요? 주로 저 사실 멀리 못 가요. 아이들 어리니까. 주로 집 주변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놀 데가 참 많아요. 그냥 놀이터에서도 놀고 그냥 산책로 그냥 그
길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그 네. 길 따라서 걷고 네. 동네 뭐 도서관이나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친구 집 아파트 놀이터도 다 탐방하고 다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가까운 곳 어릴수록 그냥 가까운 곳 가까운 공원 네네. 공원도 저희 정말 자주 갔거든요. 공원, 식물원, 동물원 네. 이런 곳 이렇게 가까운 좀 자연이 있는 곳으로 많이 네. 다니고요. 네. 저희는 그리고 비가 와도 네.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비 오면? 비 오면 정말 좋은 게 아파트 네. 그 필로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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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이렇게 천장 있는 네, 네. 거기 밑에서 네. 뭐 가끔 자전거 타고 놀기도 하고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서 뭐 책을 읽거나 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찾아보면 아이들과 네. 그렇게 놀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놀 동무에 대해서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성 좀 우려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또래 집단과의 뭔가 그것보다는 근데 이 시기에는 그냥 부모와의 교감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결론 내리신 건가요? 아, 네. 저도 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한 36개월 정도까지는 네. 아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놀게 모여 있어도 네. 서로 같이 잘 놀지 못하더라고요. 따로 어, 저도 여러 번 그래서 일부러 더 네네. 이제 관찰을 많이 해봤어요. 그쵸, 네. 이제 처음에 아예 어린이집 적응할 때도 다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노나 네네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활동을 할 때도 봤는데 네. 이렇게 막 10명, 20명 이렇게 모여 있어도 다 각자 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노는 네. 거는 아직 어린 아이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개입을 해서 네. 뭔가 소통을 도와주고 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할 수 있고 네. 이제 36개월이 조금 넘고 네. 한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쯤 되면 그래도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 4살, 5살 정도부터는 친구들이랑 놀아도 충분한데 네. 그 전에는 엄마랑 충분한 이런 상호작용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그쵸, 그쵸.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네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네네. 이런 것도 엄마한테 배워서 나중에 그걸 적용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엄마를 통해서 잘 배우고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사회성 부분에 대해서는 3, 4살까지는 그냥 무조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만 집중하자. 그게 1순위이다. 물론 친구들 가끔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네. 그때도 사실은 엄마랑 친구랑 같이 만나는 게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엄마 품 놀이터 지금 얼마 동안 하신 거죠? 지금 아이가 다섯 살. 네. 그 5년 동안 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 5년 동안 해보시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나요? 아, 장점이자 뭐 네. 특징이라고 보자면 네네. 우선 자유롭다는 것. 아이가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네네. 또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네. 만큼 할 수 네.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아이가 몰입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네네. 뭐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돼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네. 충분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엄마 앞에서 하다 보니까 실수해도 괜찮고 허용이 되니까 아이가 뭐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몰입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쉽게 배우고 네. 또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여자아이들 사실 다 그래요. 네. 뭐 공주 같은 거에 빠지잖아요. 네, 그럼 한번 빠지면 그냥 그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그 관련된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로 이게 네. 확장되는 걸 보면서 네.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즉흥적으로 네. 아이와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한번 가볼까 하면서 뭐 간단히 뭐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가고 네. 그날그날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 네. 만나기도 하면서 되게 자유롭고 즉흥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네.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한 번은 정말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하늘공원 갈까? 그러고서는 갔는데 평일에 가니까 네. 사람들이 별로 그쵸, 없잖아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정말 네. 막 마음대로 우리 집인 것처럼 마음껏 네. 뛰어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 아이들 너무 예쁜데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저 신문 기자예요 하면서 신문에 이 사진 좀 아이들 사진 싣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노는 모습 사진 찍고 가셨는데 네. 바로 그 다음날 네. 네, 매일경제신문 1면에 야. 커다랗게 이렇게 저희 와. 사진이 딱 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게요. 그런 와. 경험도 해본 적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엄마품 놀이터를 하면서 조금 뭐 당황스러웠던 점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좀? 당황스러웠던 점은 네. 보통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요즘 애들 어린이집 가요? 뭐 어린이집 보내요? 이게 그쵸,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죠, 그냥 안녕하세요 대신 네. 거의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네. 제가 어린이집 아직 안 가요, 안 네.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반응이 네. 왜 안 보내요? 진짜 힘드시겠다 네. 엄마 어떻게 막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항상 옆에 있으니까 네. 그걸 다 듣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엄마 뒤로 숨는 모습을 보는데 어른들의 그런 반응을 아이들이 보면서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인데 다른 네.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쵸. 힘들다? 약간 네. 마음에 약간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네. 적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아이의 반응,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자. 네.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저도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정말 많이 그런 말들이 신경 쓰였어요. 그쵸. 그런 말 한번 듣고 오면 그날은 계속 이제 그 말이 생각나는 그쵸. 거예요. 네. 내가 잘못했나 혹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아이 반응, 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 아이의 반응, 내 아이의 그런 필요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좀 이제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5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계속 엄마 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치원을 보내시죠? 네네. 저도 복직을 해야 되고, 저 뭐 학교를 안 보내고 계속 그렇게 데리고 있겠다 이런 말,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 저도 아이들 기관에 보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린이집을 안 보낸 게 어린이집이 좋지 않다, 뭐 나쁘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도 전혀 아니고, 어린이집 좋고 필요에 따라서 보내야 하는 가정은 당연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아이의 상황에 맞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유치원을 보내시는 건가요? 이제 더 그렇게 되겠죠.